안녕하세요. 엄마의 요리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만원으로 4가지 모듬전을 만들어 볼게요. 돼지고기 속 재료 하나면 이 모든 것이 다 된답니다. 돼지고기 다짐육 300g을 준비하였어요. 키친타올을 이용하여 꾹꾹 눌러 핏물을 최대한 제거해 줄게요. 다른 재료를 준비하기 전에 소주 한 큰술과 후추를 조금 넣어 잡내를 없애줘요. 속재료 야채는 대파 흰 부분과 양파를 잘게 다져 넣겠습니다. 간은 새우젓으로 해줄 거고요. 가위로 새우젓을 잘게 잘라주세요. 기본적인 양념만으로도 아주 맛있는 속이 만들어진답니다. 잘 치대어줘야 부칠 때 탄력이 생겨 부서지지 않아요. 속을 넣을 재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풋고추와 홍고추를 반을 갈라 씨를 빼주세요. 표고버섯은 별을 그려줬어요. 깻잎도 깨끗이 씻어 여러 장 준비해 두었어요. 계란 3개를 깨뜨려 주세요. 하나는 따로 깨뜨려 노른자만 건져서 사용할 거예요. 전이 더 노랗게 된답니다. 알끈은 가위로 잘라주시면 편하답니다. 밀가루와 감자가루를 1:1 비율로 섞어주세요. 이제 4가지 모듬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안쪽에만 밀가루를 얇게 펴발라주세요. 홍고추, 표고버섯, 깻잎도 동일하게 안쪽에만 가루를 얇게 발라줍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돼지고기 속 재료를 넣을 때 잘 붙게 된답니다. 더 맛있는 전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치대어 줬어요. 치댈수록 더욱 탈지게 된답니다. 속 재료는 최대한 얇게 넣어 꾹꾹 눌러줍니다. 깻잎은 반쪽에만 속 재료를 조금 넣어 반을 접어줍니다. 이때 속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겉에는 타고 속은 익지 않더라고요. 동그랑땡에 모양이 잘 잡히지 않으면 가루를 약간만 묻히면 모양이 잘 잡힌답니다. 계란물을 묻히기 전에 고추와 표고버섯의 속재료 위에 가루를 뿌려줍니다. 저는 식용유 대신에 마늘, 생강, 기름을 썼어요. 영상 끝부분에 만드는 법 있으니 참고하세요. 훨씬 맛있답니다. 동그랑땡을 먼저 붙여볼게요. 기름이 달궈지면 계란물을 입혀 올려주세요. 표고버섯은 속재료가 있는 안쪽 부분만 계란을 묻혀 올려주세요. 한번 부치고 난 팬은 기름을 꼭 닦아내고 다른 재료를 올려주세요. 고추도 안쪽 부분만 계란물을 묻혀 부쳐줍니다.
저는 불세기와 기름 온도가 아주 중요하답니다. 최대한 약불에서 은근히 기름의 온도를 올려 붙여야 예쁜 전이 된답니다. 깻잎전은 자칫하면 타버리기 쉽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해요. 이렇게 해서 만원으로 4가지 전을 만들어 보았는데 어떠신가요? 이 방법으로 간단히 해보세요. 이제 마늘 생강 기름을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마늘과 생강을 채썰어 주세요. 3대 1의 비율입니다. 식용유 400ml를 넣어주세요. 마늘과 생강을 넣고 약불에서 은근히 끓여줍니다. 그러면 오븐 타이머 맞춰주세요. 5분 뒤 그대로 향이 우러나게 그냥 둔 후 식으면 용기에 걸러서 사용합니다. 마늘과 생강의 향이 은근히 올라와서 돼지고기와 너무 잘 어울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